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노치트 야생 21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21일차를 즐겨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진행하는 거가 이제 좀비 피글린 팜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몬스터 타워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 끝까지 못 만들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다음 1차까지 해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미리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잠을 못 잔 이유도 얘 때문이에요. 좀비 피글린 팜 때문에 못 잤어요. 제가 딴짓하고 게으르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하다 못 잤는데 이것 때문에 왜 못 잤냐면 이 좀비 피글린 팜, 그러니까 정확히 이 좀비 피그맨이 1.7에는 달라요. 원래 내가 알던 애랑 다르더라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거랑 연장되는데 제가 초반에 좀비 피그맨으로 금괴를 구워보려고 하다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옛날보다는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1.7까지는 그 이상하다고 말했던 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버전업을 해도 똑같았더라고. 근데 그게 1.8부터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거를 좀비 피글린 팝을 만들려고 원래 기존 방법으로 제가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단순하지만 조금 효율은 떨어지지만 네모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게임보드 월드에서 그거를 미리 만들어 보다가 아니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방법은 모르다 보니까 주구장창 계속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건가? 아 저걸로 해봐야 되나? 이게 아닌가? 하고 주구장창 만들고가 반복되면서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아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아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게임 모드 월드고요. 1.7.10 버전입니다. 여기 버전에서 만약에 좀비 피글램한테 활을 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좀비 피그맨은 저 뒤에 있는 좀비 피그맨까지 전부 다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활을 쏘는 것도 보시다시피 맞은 얘도 안 와요. 내가 안 보인다고 안 오더라고. 맞은 얘조차도. 이거를 나는 몰랐었으니까 내가 이게 너무 넓게 만든 건가? 좁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막 바꿔봤다가 이게 그냥 1.7이 이상한 거야. 이게 이 상태 그대로 똑같은 맵을 1.8로 넘어갈게요. 자 1.8 버전이고요. 이거는 오히려 아까들은 똑같은 맵을 그대로 버전업해서 들어가는 건데 애들이 봐봐요. 오는 거 보이죠?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좀비 피글린이 이렇게 한 명을 때려 한 마리를 때렸을 때 나를 때리려고 막 오는 형태잖아. 이게 단순히 버전 차이였더라고. 애들 다 저 보는 거 보이죠? 이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좀비 피그맨이잖아요. 근데 1.7 버전 이하까지는 이게 아니었더라고. 원래 만들려고 했던 좀비 피그맨 팜은 못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기존에는 좀비 피그맨 팜을 경험지 팜으로 좀 쓰려고 했는데 그 경우가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경험치는 못 얻지만 금괴 아니면 금조각을 얻는 방법은 알아냈어요. 팜이 저렇게 진행한다 저렇게 만든다고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웃겨요. 지금 이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다락문을 설치하면 몬스터는 다락문이 내려가더라도 다락문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좀비 피그맨이 소환이 되고 그냥 빠뜨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알아서 빠지고 그러면 금 조각이 나와서 그 금 조각을 얻는 게 다인. 굳이 때릴 필요도 없어요. 때릴 필요도 없이 알아서 빠지기 때문에 알아서 빠지는 거를 빠지는 쪽에다가 원래는 이제 깔때기 같은 걸 둬가지고 그 깔때기를 둔 곳을 가면 금조각이나 금괴가 떨어져 있는 게 1.7.10의 돼지 좀비 팜에 좀비 피글린 피그맨 팜의 그 주된 약간 농장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를 가서 먹어야 될 거예요. 그냥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먹는 게 17시 금조각 팝의 매력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만들고 잘 만들면 사기예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사기라서 1.8부터 패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분노비라고 표현할게요. 분노 시스템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1.8부터.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혼자 이사 간 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양해 부탁드려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올게요. 제가 만들어서 한번 훅훅훅 제대로 빠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름 빠져가지고 금조각 되고 있는데 그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좋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깔때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놓고 아마 레일 같은 걸로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폰이 저쪽에 넓은 곳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넓은 곳에 안 몰리고 저기 모든 곳에서 잘 나오게 되면 좀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몬스터 팜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팜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야생에서 만든 거랑 하드코어 야생집에서 만들었나요?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약간의 좋은 꼼수를 알아왔어요. 어떤 꼼수냐면 이거는 제가 만드는 몬스터 타워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것 같은데 원래 몬스터 타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을 남기고 여기다 깔때기를 준 다음에 이제 깔때기 쪽에 몬스터를 집어넣어서 몬스터 타워에서 아이템 전리품을 계속 얻는 건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가 일일이 계속 막 쌓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쌓는 거를 조금 쉽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왔어요.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알아낸 방법인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가지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몬스터 타워가 밀리고 밀리다가 오늘 완성시킬 수 없는 날 알려드리게 되네요. 자 일단 기초 과정이 좀 필요한데 아까 전에 3 곱하기 3을 남기고 그 바깥쪽을 이렇게 쭉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간 지금처럼 기본 틀을 만들고 위로 쭉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제 몬스터타워 같은 경우는 기존 낙하 데미지를 위해서 숨을 몇 칸 정도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막 올라갈게요. 더 많이 어차피 낙하 데미지를 죽이면 되니까. 아 근데 낙하 데미지로 죽이면 경험치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치를 얻으려고 몬스터타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험치는 지금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돼지 좀비 팜이 피글린 팜이 강등해지면 그걸로 경험치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경험치 얻으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거는 몬스터의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리품이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포너도 물론 좋지만 그건 스포너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거미랑 그 크리퍼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몬스터 같은 경우는 모든 종류의 몬스터가 대부분 되다 보니까 거미, 크리퍼, 스켈레톤, 좀비 이 정도? 마녀도 돼요. 마녀까지 되다 보니까 전리품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만들어두고 거의 안 갔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점 좀 쌓여가지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오 역시 거미줄도 많이 쌓여있네, 뼈도 많이 쌓여있네, 화액도 많이 있네라고 느껴서 하나쯤 만들어두는 거 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 올라와서는 아래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원래 기존에 이거를 제가 직접 쌓고 올라오려고 했으면 아마 한 줄도 못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용암 양동이를 여기 이 아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 쪽에다가 네 방향에다가 세 개씩 설치해 주면 됩니다. 용암 양동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느낌 바로 오죠? 아 이 용암을 물을 부어서 이 용암에 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바로 오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방향 여기 그 꼭지점에는 안 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지점 안 할 거고요. 중요한 게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이건 나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거기서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고 나름 응용해 본 건데 나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용암이 핵심이 됐던 곳 있죠. 핵심이 됐던 곳을 위를 막아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고 나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물을 뿌리게 되면
위에부터 끊기게 돼서 아래 용암이 먼저 끊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게 최대한 나중에 끊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물을 넣으면 끝입니다. 물을 넣고 이 아래쪽에 블럭을 캐주면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용암 보이죠? 뒤에 여기 쪽에 용암들은 이미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틀을 네모나게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그 용암이 앞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네모나게 안 됩니다. 이 틀을 만든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거를 톡톡톡톡톡톡톡톡 해주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용암이 전부 다 돌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약간 이제 아래쪽이 늦을 텐데 다 된 것 같은데 벌써? 오, 어, 자, 이게 사운드가 느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 종종 약간 느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속도 보셨죠? 약간 기다려주면 되고 내가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편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쪽은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아마 아래쪽 됐겠지? 지워주고 나면 이렇게 통로가 완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차피 몬스터 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쪽을 또 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거 지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물납품 할 수 있을까? 애매하다. 그냥 여기 물로 빠질게요. 하고 나면 이쪽에 타워가 여기에 타워라고 표현하면 안 되구나. 통로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야, 이거 실제로는 블록도 캐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설치하는 시간까지 필요했던 건데 그런 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응용을 하셔서 더 넓게 만드시면 좀 더 넓은 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몬스터 타워 쪽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 혹시나 원하신다면 좀 더 넓은 크기에 좀 더 큰 크기로 만들면 됩니다. 대신 용암이 좀 필요하다는 것만 빼면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러고 나서 원래는 제대로 타워를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목표였는데 말이죠. 재료가 없어요. 이게 블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라서 아래쪽 타워는 재료가 없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없어서 이것도 다음 1차에 만들어 오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위해서 게임 모드 월드로 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하드코어 야생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보여만 드리면 아까 전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칼을 만들고 물을 붓고 이 물을 붓는 것도 약간의 그 정확한 표가 있는데 그거는 그 하드코어 야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와서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이 4개가 되고 4개의 꼭지점 아 그 중간중간 중에 발사기에 설치한 후에 회로 같은 걸 설치하면 회로가 작동을 하게 되면 물을 껐다 폈다 껐다 폈다 해가지고 여기에 몬스터가 스폰이 되면 그 스폰들의 몬스터를 밀어내는 형식이고요. 보통은 2층 이상의 크기를 사용을 해서 층을 높일 때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몬스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형식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를 덮어서 어둡게 만들어줘가지고 어두운 형태에서 몸을 계속 떨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 여기 떨어지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하드코어 야생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겠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에 충분히 돌 캐고 하면 됐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오늘의 순서는 모은서 파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한번 연습해보는 정도? 이거 월드에이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다 됐다 하고 돼지좀비 팜을 만들었는데 돼지좀비 팜이 안 됐어. 진짜 모든 게 망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나름의 계획대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름의 계획이 다음에 뭐였냐면 낚시였어요. 원래 마크의 낚시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낚시를 거의 안 보여드리는 편이긴 한데 여기 1.7부터 낚시가 많이 바뀌었거든.
1.7부터 낚싯대 이제 바다의 행운이나 미끼 같은 인챈트가 1.7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 오, 미끼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인챈트도 나왔겠다. 낚시도 해야겠고. 그리고 1.7부터 낚시가 또 바뀐 게 원래 물고기밖에 안 낚였었나봐요. 이전 버전에 제가 안 낚아봐서 몰랐는데 물고기밖에 안 낚였었는데 이제 물고기가 네 종류가 됐대요. 네 종류가 되면서 연어, 복어, 열대어, 그리고 아마 여기는 아마 물고기겠죠. 대구 아니고 물고기 네 종류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챈트 북 같은 쓰레기나 아 그거는 보물이죠. 보물이나 뭐 먹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게 낚인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1.7 버전이니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1.7 버전을 버전업해서 하고 있으니까 1.7 버전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계획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낚시하는 게 지루하니까 원래 저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은 모호서 타워가 만들어져서 이 낚시를 하는 시간조차도 모호서 타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낚시하는 시간 동안 모호서 타워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자. 낚시가 낚였네요. 아니면 낚이고 있어요. 지금 한 5마리쯤 낚았는데 몇 분 정도가 걸렸어요. 이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모호서 타워는 얼마나 쌓였는지 효율 한번 볼까요? 라는 식의 멘트가 되는 게 저의 이번 21차의 목표였는데요. 지금 정말 좀비 피그맨 팜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서 몬스터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낚시를 하기가 많이 쉽지가 않네요. 근데 미끼 인챈트가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빨리 낚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낚인다. 잘 안 낚여서 놀랐어요. 오케이. 이번에 연어가 추가된 게 맞나? 살짝 헷갈리네. 아마 연어가 이번에 추가됐던 거가 맞는 거 같은데. 연어랑 열대어랑 복어가 추가가 되면서 복어 덕분에 수중우 포션까지 만들어져서 아마 다음에 1.8 업데이트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바로 다음 1차에. 근데 그러면 저거 그 대인좀비 팜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번 1차에 다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여줘서 그런 흔적만 남기고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느낌에는 1일차 정도 더 하자. 1일차 정도는 더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간에 오 보고 딱 힘든데 아무튼간에 그 다음에 1.8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국유 나오거든. 바다 신전이 나와가지고 바다 신전 공략하려면 수중호 포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식의 멘트를 하면서 모호서 타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졌거든요. 안 만들어져서 확인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꼬였어. 꼬여가지고 못하는데 아니면 진짜로 이럴까? 원래는 다음 1차 아니면 다음 1차에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고민을 했거든요. 1.8 업그레이드 하거나 안 하면 매사를 다음 1차에 가려고 그랬어. 내 계획의 시간에는 매사를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낚시까지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매사를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매사를 한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만약에 그래서 오늘은 매사를 이렇게 찾게 되면 그 매사 파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몬스터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서 낚시 한번 좀 더 이어서 하고 그리고 저쪽에 그 기억이 안 나. 그 대지좀비 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또 여러 가지의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엔더 진주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엔더맨 잡으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잘 됐다. 용이 당연히 다시 안 나왔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엔더월드 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난해 차랑 연결되는 말 같은 경우 말을 옮긴다 만다 고민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리스폰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원래 이런 잔디 쪽에서 말이 자연적으로 리스폰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리스폰 되게 되면 그걸로 충분히 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데리러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반하면 그 뚫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빡셀 것 같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스폰되는 말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말을 스폰이 되면 저 말 네 칸짜리 말 말고는 더 높은 말도 없고 어느 정도 빠른 말만 있으면 돼가지고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반함으로 안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고민해봐서 만약에 매사 쪽 찾다가 엄청 빠른 말 발견하면 또 모르긴 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절대 안 나. 용은 절대 안 나. 버전업을 한다고 해서 옛날 버전에서 버전업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았어. 오케이, 안 나와 있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엔더맨 잡고 이제 매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1.9 버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곧 있으면 드래곤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발전 가드 진짜 다 깰 수 있어. 그때쯤에 깨자. 지금 근데 여러분 큰일 나긴 했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지만 잠을 별로 못 잤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바다 건너가면서 땅보다는 뭔가 바다 건너가는 게 그 버섯 선물 발견하거나 메사를 발견해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와 잠이 쏟아져. 이거 큰일 났는데? 사바나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던 바이옴이라서 여기 버전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고 심지어 그냥 사바나 아니고 변종 사바나라 좀 더 이쁘다? 쓸모있다? 쓸모있게 보고 넘어갑시다. 좀 더 가보긴 하고 이게 아까 내가 그 금 1.8에 그냥 넘어가겠다 뭐 금블럭 근데 저거 제대로 안 보여진다 대전파함 제대로 안 보여줬으면 애매한데 라고 말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왜 1.8에 넘어가겠다고 말했었냐면 1.8로 그 1.8 황금사가가 황금 인쇄대 황금사가가 1.9부터 조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8까지는 조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차피 1.8에 넘어가서 바다 신전에서 금을 파밍하게 되면 그때도 인챈트된 황금사가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버전업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래 하루 정도는 버전업 안 하는 게 맞겠다. 다음에 버전업을 하자라고 지금 마음을 다짐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을 정말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저희 편집자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어두워졌어요. 이거 잠 쏟아질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버섯 만 정도까지는 가보자 그래도. 야 이게 진짜 건날개가 없으니까 찾기가 진짜 여간 힘든 게 아닌데?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나 어이가 없다 생각해. 1.7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바이옴 찾기 미션이 1.7에 나왔어. 근데 이때 당시에 다 찾을 수 있어? 배 타고 버섯섬이랑 매사를? 오히려 다행이에요. 드래곤알을 잃어버린 덕분에 아니면 용이 대산하지 않은 덕분에 제가 지금 그 발전 과제를 깰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근데 매사가 욕심이긴 했거든요. 금블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8에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금블럭 팜 같은 거 금조각 팔 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데 약간의 욕심은 1.7에 그 매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처음 나왔을 때의 매사와 나중에 매사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 나왔을 때 매사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어거지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무리다. 무리라는 게 느껴져. 지금 저도 나름 한 2-3일? 저번 2차랑 이번 1차에는 매사 찾으려고 했고 버섯섬도 1일차 2차 정도 더 투자했었기 때문에 한 4일차 정도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건 건날개 없이는 할 일이 안 되죠. 사실 건날개 자체로도 찾기가 쉬운 건 아니고 진짜 예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버전업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마크가 발전을 하고 그만한 여러가지 아이템이 추가된 이유는 확실히 있구나. 그게 그냥 장난적인 요소로 추가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요소였고 그것 덕분에 마크가 정말 많이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씩 느끼는 노치트 야생이 되는 것 같아요. 버전업 하면서 일단은 못 찾았다는 얘기와 함께 억지 부리지 않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리 해와야 되는 것들 전부 다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